네, 안녕하세요. 정서TV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웹서핑을 하다가 아주 좋은 기능을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하실 때 이쪽 화면에 이렇게 구독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좀 그룹으로 나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따로 그룹으로 만들 수 있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하나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그룹을 여러 개를 만들면서 같이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크롬으로 하셔야 되고 익스플로러 하시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누르시고요. 자, 여기 들어가서 스토어 검색에서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꽤 많은 이런 확장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런 광고 차단기 같은 것도 있고요. 쭉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포켓 튜브 유튜브 서브스크립션 매니저라고 이게 있어요. 요거를 지금은 저는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것들처럼 여기 크롬에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설치가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 제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를 지금 여기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걸로 위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아래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어 놓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누르면은, 요 재생 목록을 이렇게 나눠 놨죠. 일단은 제가 여러 개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리뷰도 많이 보기 때문에 자동차 리뷰를 한번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카라고 저장을 하고 요 세팅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요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서 쭉 내려서 여기 그냥 아무 때나 클릭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쪽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까 여기 빈 여백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요런 거를 선택을 해서 네, 일단은 요 정도만 하고 지금 13개가 선택이 됐어요. 자, 요 상태에서 뭐 일로 넘어가셔도 되고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나오는데 여기 X 표시가 있어요. 그냥 X 표시를 누르셔도 되고 그냥 뭐 따로 저장 이런 건 없고 자 이렇게 쭈루루룩 이렇게 자동차 리뷰 관련된 채널들 이렇게 쭈루루룩 제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것들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자 이건 친구들 자동차 리뷰 이런 식으로 모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나 생겼죠. 이렇게 자요 상태에서 저 세팅을 누르셔가지고 요걸 누르시면은 여기 아이콘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OR 업로드 your 아이콘이라고 나오죠. 아이콘을 직접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된 거라서 자동차 모양을 쓰고 싶은데 없네요. 다음에 시간에서 따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일단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렇게 바뀌죠. 여기도 요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여기 있는 게 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여기서만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에서 찾기 힘들면은 여기서 원래 쓰던 데에서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유튜브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일단 닫고 요 유튜브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목록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싶은 주제만 요 화면에 딱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비디오 개수도 지금 50개, 100개, 300개, 맥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한 번에 많이 보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딱볼수 있게끔 이 기능은 정말 잘돼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자동차 리뷰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딱볼수 있어서 이거는 정말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는 이제 제 지인들 영상들만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지인들 요거는 이렇게 누르면 요 밑으로 이제 확장이 되네요. 요건 조금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요렇게 나오고 자, 요 제목을 누르시면은 서브스크립션 그룹을 누르시면은 다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이 창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X를 누르시면은 다시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자, 예를 들어서 X를 누르시면은 이쪽으로 빠져나오니까 또 다시 추가하시려면은 요거 세팅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다시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몇번 만들어 보니까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좀더 추가를 하거나 뺄 수가 있고요. 요 다른 재생 목록으로 제가 넘어가면은 여기서 아까 체크해 놓은 것들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안 되니까 또 중복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생 목록에 따라서 중복해서 여기 들어갔던 게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히 그냥
자주 찾는 그런 재생 목록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하고, 이거 자체를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는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은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 지금 테크 관련된 유튜브만 이렇게 다섯 개로 모아놨는데, 여기 가전주부님이랑 뭐 용호수랑 런업님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이런 점은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포켓튜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걸 확장해서 크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익스플로러는 안 되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